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비록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였으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 굳게 의지했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주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배였다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모범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꾹꾹 눌러 쓴 바울의 편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순서상으로는 신약성경의 중간 정도에 위치했지만 시기상으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처음에 쓴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가장 처음에 쓴 성경 말씀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 하노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 하노니.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울은 하필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뭐 다른 표현들 많지 않습니까? 뭐 형제자매, 친구, 동역자, 동지, 뭐 여러 다른 말들 가운데 하필 꼭 집어서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왜 하필 교회일까요?입니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왜 하필 굳이 꼭 집어서 교회, 그러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렀을까요?라는 이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짧게 줄인 말입니다. 이말 그대로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락성결 교회이지요. 근데 왜 하필 교회일까요? 성락성결 회사 아니고, 성락성결 기업 아니고, 성락성결 동호회가 아니라 왜 하필 성락성결 교회, 성락성결 에클레시아인 것일까요? 우리가 양육반을 비롯해서 또 여러 설교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에크, 뭐뭐에서 나오자, 칼레오, 뭐뭐를 부르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불려나온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 부른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민들의 조직, 민회,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국회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민주주의를 영어로 데모크라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이 데모스이죠. 이 데모스와 에클레시아가 거의 같은 뜻으로 통했다라고 하죠. 바꿔 말하면, 물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민주주의 제도 그 자체를 말한다라고 할순 없지만,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 핵심 가치, 기본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엇일까요? 민주, 자유, 평등, 뭐 국민주권, 권력 분립, 법치주의,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뭐 여러 원리와 원칙들에 대해서는 많이 배워왔습니다만, 오늘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것입니다. 1인 1표, 1인 1표. 남자건 여자건, 돈이 많건 적건, 공부를 많이 하건 적게 하건, 성별, 나이, 용모, 신분, 출신, 지역, 성, 정체성, 이념, 사상, 그 어떠한 조건과 그 어떠한 자격과 배경에도 상관없이 한 사람이 하나의 표를 동등하게 행사하는 그런 선거 방식.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인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만 사실 이게 당연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까 보았던 이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소 돼지 잡는 백정을 동네 개새끼 취급하면서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시절이 불과 200년 전입니다. 중세 봉건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불렸던 고대 그리스 사회 역시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자가 아닌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노예나 장애인이나 외국인 같은 사람들은 데모스, 민회, 에클레시아에서 철저히 배제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분명 민주, 자유, 평등의 가치를 부르짖으면서 민주주의의 싹을 씌웠던 그리스 사회였었습니다만 여전히 그 사회 가운데서도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그런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불평등한 세상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는 달랐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녀 구분 없이 빈부 귀천 없이 어떤 자격과 조건과 능력과 소유 상관없이 하나의 모임, 평등한 공동체,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는 그런 기깔나는 세상을 실제로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지난 여름 성경주일 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2층에 에스컬레이터에 판넬이 있지요.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 이야기. 양반지주 조덕삼과 그 집에서 머슴살이하던 이자이, 이 두 사람은 함께 예수를 믿었습니다. 인품과 평판이 훌륭했던 이 두 사람, 1907년에 둘 다 장로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장로가 되는 것이죠. 누가 먼저 장로가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양반 주인 조덕삼이 먼저 장로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머슴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반주인은 어쭈 머슴주제에 열받네 하면서 멍석말이라고 두들겨 패야지 사극 드라마가 될 텐데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양반 조덕삼은 머슴 장로 이자익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며 동역하였습니다. 훗날에 뒤이어서 장로가 된 이 조덕삼 장로 그리고 훗날에 목회자가 된 이 이자익 목사는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도 김제 금산교회를 3대째 섬기고 있다지요. 이처럼 사람을 동등하게 여긴 이 금산교회의 이야기는 신분 질서가 남아서 고루했던 조선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 4년 후인 1911년 이번에는 서울 승동교회에서 백정 출신 박성춘이 그리고 또 3년 후에 1914년엔 흥선대원군의 친척인 이재영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정과 왕손이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끝나면은 겸상에서 밥도 같이 먹고 함께 사역하던 놀라운 일들이 교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름 문준경, 소방 맞는 여편네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 여인의 몸으로 신안 1004개의 섬들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또한 이북 출신의 피난민 장기려 박사는 영양실조와 전염병에 시달리던 부산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몸을 내던져 헌신했습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고신대 보금병원이 그때 장기려 박사가 세운 천막병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그래서 장기려 박사는 한국의 슈바이처, 부산의 성자라 불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100여 년의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시간과 재산과 재능과 몸과 인생 모두를 걸고 사회 제도와 관습, 문화와 편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꿈꾸었던, 간절하게 꿈꾸었던 소망, 곧 사람이 사람답게 동등히 대접받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평등하게 사랑하는 공동체, 그런 교회, 곧 에클레시아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필 굳이 하고 많은 단어들 중에 꼭 집어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란 곳은 이런 가치, 이런 비전, 이런 사명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꼭 집어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교회입니다. 성락성결 기업 아닙니다. 성락성결 동호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락성결 교회입니다.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교회라 부른다면, 에클레시아라고 자처한다면, 우리는 이 단어에 담긴 그 가치, 그 꿈, 그 소망과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에클레시아란 이름에 걸맞게 사람을 사람답게 동등하게 평등하게 대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은 곧 하나님의 형상일진데 그 사람의 가치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지위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박사님이나 무지렁이나 서울 사람이나 지방 사람이나 성송 반지하 사는 사람이나 갤러리아 폴에 사는 사람이나 서초동 모인 사람이나 광화문 모인 사람이나 진보나 보수나 초신자나 직분자나 아브라함 회나 태형 사무엘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그 어떠한 기준, 그 어떠한 자격, 능력, 조건, 지향, 사상, 이념, 조건, 그 어떤 것에 상관없이, 차별도 없이, 배제도 없이, 미움과 혐오도 없이 모든 일을 사람답게, 동등하게, 평등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꿈을, 비전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실제로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왔던 가치와 비전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사람이 사람 대접받으며 사는 그런 공동체, 잘 나를 살아도 사람답게 사는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의 답은 사실 분명합니다.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편견과 선입견과 차별의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도저히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꿈꾸었던 그 소망과 비전과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편견과 선입견과 차별의식의 경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합니다. 능력 주셔야 합니다. 용기와 담대함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비로소 차별 없고 배제 없고 미움과 혐오가 없어지는 공동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동등하게 여기는 평등한 공동체, 평등한 세상, 그런 교회 에클레시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